Everton Expedition. Let's go!안녕하십니까. 애프터웍스 피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어디냐. 아, 2024년 첫 배스를 잡기 위해서 전라도, 전라북도에 왔습니다. 여기 뭐, 필드 보시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망경강입니다. 망경강이고, 두 번째 와보는 필드인데, 한번 오늘 여기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2024년 항상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행복한 낚시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안쪽으로 과하지 않게 액션을 주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아예 안쪽 여기도 하나 들어있을 법한데 입질 있죠. 왔다. 와. 와. 잡았는데. 나왔어. 안 돼. 으아. 하나, 둘. 안 돼. 여기 앞에 잡았는데, 우씨. 반대로, 우씨. 됐다. 우. 삼자. 저 안에 부유물에 넣어서 계속
조금 흔드니까 쭉 가져가더라. 얘는 근데 입질이 셌어. 오래 보여줘야 돼. 어, 좀 오래 보여줘야 돼. 우와, 어렵게 잡은 했습니다. 불스오그 3인치로 나온 3자 베스. 아래턱에 어렵게 랜딩한 친구입니다. 아, 근데 랜딩이 조금 아예 박힌 줄 알았는데 저기가 커버가 되게 복잡해서. 아, 그래도 나와준 3자 베스입니다. 여기도 다 있어 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이 새끼들. 근데 꽤 안에다가 넣었어. 꽤 안에다가. 아, 쩌런 쩌런 깊은 쪽 아니면 요런데 깊은데. 여긴 물이 그렇게 안 차다. 물이 안 차. 커버에서 한 마리씩 뽑고 가자. 다시 불스오그로 다른 커버를 한번 또 노려보겠습니다. 블랙싱커는 7g. 일단 겉에부터 좀 입질 들어오는 구간이 제가 저 친구까지 두 번 받았는데 비슷한 느낌이에요. 좀 부유물이 있는데 좀 더 깊숙이 좀 박혀 있어요.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왔어? 천천히 천천히. 지금 친구도 왔는데 그래도 막 예민해요 지금 배수가. 지금은 사실 활성도가 막 좋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염두해 두고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안쪽. 안에가 커버가 생각보다 라이트해 보여도 복잡합니다. 있어 있어. 어, 작은 애들, 작은 애들도 많은 것 같아. 나이스! 야, 와, 잘하네. 야, 한번 보여주세요. 와, 와, 결국에 잡아내네. 조금 더 라이트하게 가기 위해서 피네스하게. 피네스한 채비로 바꿔보겠습니다. 불스오그 베이비입니다. 볼륨을 훨씬 줄여봤고 7g 싱커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프리 지그 형태로 블랙 싱커가 아닌 액션을 조금 더 수직적인 것보다 수평적인 액션을 한번 보여줘보겠습니다. 반응을 해줄지 밸런스가 안 맞긴 한데 이제 큰 애들이 과연 있습니다. 역시 슬슬 빨고 있죠. 왔습니다. 너무 조그매. 사이즈를 줄이니까 진짜 완전 불스오그 베이비만한 친구가 나왔습니다. 작긴 너무 작다. 사이즈 줄이니까 바로 먹는다.
근데 여기는 아까 제가 잡은 애가 대장일 것 같아요. 이거 옷이 잘못됐다. 뭐가? 야, 옷이 심어 무슨? 나 지금 들어왔어 안으로. 와, 양형권은 아예 안 줬네. 아, 대박이다. 거의 우리는 그거라고 보면 돼. 아, 씨발, 아울렛 새끼들. 하자 있는 거 팔았나 봐.